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축하기 위해서 생방 열었어요. 고려 아연 잡아가고 있고. 자, 양양 고려 아연 매포고, 그 다음 단가 얼마? 고려 아연 KT 삼성 엔지니어링 잡았습니다. 자, 지지장 잘 보고 공부하고 배운 대로만 딱 하세요. 풋옵션 개인이 느리고 있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처지일 수도 있는데, 일단 외국인 선물세, 선물 매도 보다 매수세 7,000계약, 7,600계약에서 한 1,000계약 정도 던지긴 던지는데 지금 시장상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40만 8천원.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1,100억 규모 코스피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20억 규모 들어오는데 코스닥 신경 안 씁니다. 코스닥 안 해 이제. 자, 우리 세유리는 잡았는가 모르겠다. 세율, 이거 세유리가 뽑아낸 종목이거든. 이거 뭐 돌파하면 여기까지 44만원까지 목표치 가져가고 20일 깨지면 손절입니다. 뒤 안 돌아봅니다. 20일 깨지면 추세 꺾이기 때문에 39만원 정도 깨지면 손절이에요. 만원 깨지네. 만원이면 한 2.5% 정도 깨지는 겁니다. 양아, 2.5% 쫄이냐? 2.5% 까짓 거 쫄이면 주식 못한다. 여기 딱 더 쳐져도 적당히 딱 잡아나가. 야, 이거를 능숙하게 딱 대놨다가도 올라가면 탁 체결, 위에 호가를 탁탁 체결시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좀 가르쳐줬잖아. 408,000원 딱 대놨다가 408,500원이 먹어가는 느낌 들잖아. 그럼 잽싸게 딱딱 챙겨, 이거 사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1번 알면.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 핸드폰 가지고 하려니까 뭐 잘 안 되잖아. 올라갔잖아. 여기 딱 잡았어야 돼. 그러니까 많이 앞으로 그런 거 좀 해라. 무슨 말인지 알지? 딴 거는 현대중공업은 좀 아깝다. 아깝긴 아까운데 못 따라가겠어. 이거는 잘하면 뛰어넘을 수도 있는데, 이거 눌리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이거 12만 6천원. 현대중공업 외국인 들어오잖아. 13만원. 자, 이거 좀 그래. 조금 눌리면 다시 생각하고. 잘 보고 있어. 어쨌든 여기 4개, 여기 4개 잘 지켜봐라.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가서 성공이지. 여기 들어가랬다. 분명히 성공이고. 조금 더 추가 삼성 엔지니어링 조금 더 추가. 외국계 막 쓸어담다. 외국계 아까 보니까 현물 플러스 돌았었습니다. 돌았었죠. 자, 창우도 이건 적당히 담아. 삼성 엔지니어링 적당히 담아. 이거 적당히 담고, 이거는 17,000원 밑으로 깨지면 손절이다. 17,000원 밑으로. 근데 이거 잘 안 깨질 것 같아. 20일 딱 받치고 있거든. 딱 매수 포인트야. 여기 위로 얼마나 강하게 뚫고 가는지 잘 봐야 돼. 1,000원이면 그렇게 뭐 많은 폭은 아니긴 아닌데, 일단 전고점에서 강하게 돌파하면 여기
2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19,000 잘 돌파한지 여부 체크하고. 네, 생각대로는 반갑습니다. 적당히 담으세요. 요거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계 계속 들어오고 있어. 기관 외국인 고려아연 여기 40만 8천원대 적당히 담으세요. 그리고 이것도 적당히 담아. KT 여기 이것도 전고점대까지 노려봅니다. 일단 전고점감이 얼마 먹는 거야? 뭐 얼마 먹지는 못하는데 3만 400원이면 1000원 정도인데 1000원이면 3% 되네. 자, 짧게 가는 겁니다. 여기 돌파하는 시점에서 시장이 반등 나와가지고 위로 훅 치고 가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갈 가능성 높아요. 지금 보세요. 전부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사람들 있는데 들어가 다 먹을 수 있어. 사실은 자 됐고 수급 현대중공업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고려아연은 뭐 외국인 약간 매도 들어오는데 상관없고 돌파형이니까 상관없고 KT 자 적당하니 조정받고 있고 뭐 양봉 장대 양봉 이후에 3개의 조정봉인데 20일 5일 다 올라타고 있어. 요거 올라 딱 가면 요 위로 올라간다. 나머지는 일단 패스. 자 해외선물 다우존스 0.33% 상승중이고 여기 지지권에서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조정도 얼마 안받았어.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76 자 상승중이고 중국도 플러스권 일단 지지 별로 안나빠. 환율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만 좀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전고점 때까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됐어. 신라젠 추매하지 마세요. 바이오주는 맛이 갔습니다. 완전 하락 추세. 안 좋아요. 전저점도 깼습니다. 여기서 던지는 게 맞는 거예요. 신라젠. 시드니면 호주에 계세요 혹시? 요런 거 잘 알아야 돼요. 추세 다 꺾였어요. 모든 이평선 위에 다 했습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밑도 처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박살난 거 보십시오. 셀트리온 10% 빠지고 있어요. 여기 매도 시그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매도했으면 10% 안 두드려 맞잖아요. 그죠? 자 KT 매수 사인 드렸고 사실은 현대중공업도 잘 대응만 하면 되는데 이거 좀 너무 올라가지고 조금 그래요. 삼성 엔지니어링 사라 그랬고 고려아연 사라 그랬고 올라갔어. 사라고 난 다음에 지금 영아 쪼리냐? 안 쪼리면 이것도 담아. 삼성 엔지니어링 담아버려 그냥.
총 20% 담아버려. 고려 아연. 양아, 얼마치 샀냐? 다 합해가지고 몇 프로? 한40% 정도 샀냐? 30%? 40%? 여기 안 처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막판에 요거 딱 뚫고 올라가죠. 2082 양호입니다. 양호 여기 위에 요 살짝 꽃이 놓은 걸 수도 있거든. 야, 역시 못 올라가구나 딱 해놓고 탁 치고 올라가면 양호입니다. 여기로 25% 샀다고. 그럼 뭐야 아까 그거 고려 아연만 20% 산 거야? 삼성전자 매수가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도 추가, 양. 이것도 추가, 빨리. 삼성 엔지니어링 더 추가. 이것도 20% 사버려, 그냥, 이거. KT는 10% 맞추고 20, 20, 10 맞춰 3개. 유플러스 SK텔레콤 KT 여기에 지주권이거든. 요거 양 이거 132,000원 10% 사 10% 132,000원 나중에 쳐져도 살 거다. 125,000원 정도 쳐져도 산다. 더 요거 2,000원에 딱 사. 요거 132,000원. 야, 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이거 처지도 산다 했다. 여기 잘하면 올라가. 올라가면 그냥 적당히 보고 눌려줘도 더 산다. 20%까지 20, 20, 20, 20살 거야. 다내 종목 지금 적당히 샀지. 고려아연 20 샀고, 삼성 엔지니어링 20 샀고, KT 10 샀고, 요거 10 샀어. 10, 10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다다음 주내 옆에 앉아 있으면 안 될까? 농담이다. 사, 이거 그냥 적당히.
고려아연은 성공이다, 일단. 야, 이 세율이가 샀는지 모르겠다. 지 일한다고 못 산 것 같은데,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20% 샀고, 고려아연 20% 샀고, KT 10% 샀냐? 현대중공업 10% 사고, 그럼 60%다. 엔씨소프트도 관심은 가져. 좀 꼭대기라서 좀 못 사겠어, 이거는. 여기, 43만원 사라, 여기. 20일. 이게 더 갈 것 같아, 느낌이. 시장 딱 터놓으면 이거 전고 좀 돌파할 것 같아. 여러 가지 기간, 시간적으로 매치가 된다, 이게. 시장 요거 안 죽을 것 같아, 느낌에. 여기서 저항 반차가다 들어 올릴 것 같아, 느낌에. 그거 맞아 떨어져야 좋은데. 외국인 산다. 280억. 고려아연 더 간다. 삼성전자 2% 손실이라면 가격 한번 올려보시라니까 왜 안 올리세요? 여기 목표치 잡으세요. 그럼 46,000원 잘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 여기서 적당히 쳐지면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장대 양봉이거든요. 2% 가까이. 60일을 뚫고 있어요. 좋은 겁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여기서 눌려주면 그 다음 더 갈 수도 있는데 상황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좋아요. 46,000원. 46,000원까지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데리고 올라가려면 얘를 데리고 갈 것 같거든요. IT 전기전자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외국인 막 들어오잖아요. 보십시오.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요. 46,000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은봉으로 이렇게 대박 안 밀리면 홀딩. 그리고 더 돌파하면 48,0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추후 추이 잘 지켜봐야 돼요. 근데 IT 전기전자 데리고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급하게 던질 필요 없어요. 시장이 밑으로 안 쳐지고 위로 올라가면 삼성전자 데리고 갈 겁니다. 132,000원. 야, 내가 안 졸았으면, 고려하면 좀, 하여튼 근데 가격 비싸대. 여기 돌파하면 47,500원이나 408,000원이나 뭐, 확인하고 들어갔으니까 단가 적당히 됐다. 그럼 포트폴리오, 양이 캡처해가지고 채팅방에 올려봐봐. 현금 비중 있는, 아, 저, 비중 나오는 거하고 두 개. 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21% 빠진다, 야. 야, 셀티는 10% 빠지고, 바이오 안 좋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작 나고 있어, 아작. 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전저점 깨졌어요. 20만 5천 원입니다. 끝장났다 봐야 됩니다, 거의. 바이오 끝장났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아작 났어, 아작, 그냥.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작났어요, 그냥. 좋다고 한 적 한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 책임지겠다고 저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양이한테 이야기한 거 들었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야기하는데, 과감하게 이야기한 만큼,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도 알아,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됐습니다. 현재 0.09% 플러스 7,000원 벌었대. 야, 참. 야, 나중에 저녁에 돈가스는 먹겠네. 아이고. 야, 양이 니가, 응? 전업해라, 그냥. 조금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보니까. 지금 핸드폰으로 일하고 있는데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면 더 잘한다니까. 취업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주식해, 그냥.
잘할 수 있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데이트 좀 하지 말고. 학원쌤 눈치 봐가면서 이 정도 하는데, 눈치 안 보고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내가 딱 보니까. 야, 매수연구 전부 다 매수단가 위에 다 있다, 거의. 현대중공업만 비싸다고. 야, 양이하고 내가 뭐좀 맞다니까, 니가.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만 딱 있으면, 응? 내하고 좀 궁합이 맞을 수 있어. 니가 학원에서 한 템포 늦게 있어서 그렇지. 학원생 옆에 말년 아니냐, 말년. 응? 며칠 남았다고. 학원생 뭐, 무섭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라, 쌤. 봐주 있어, 그래라, 그냥.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 말년 아닙니까? 딱 그래라. 쌤도 좀 들어가 보실래요? 그래라. 겐또로 하는 거 아니다, 양아. 왜? 선물 계속 6,000계약, 물론 좀 줄였는데, 7,500계약에서 6,600계약으로 줄였는데, 요거 죽인 척 하다 들어올릴 수 있다니까? 확 들어올리면서, 만 계약 정도로 확 땡기면서 들어올리면, 굿이다. 이거 20일 딱 돌파하면. 나 아직까지 그건 모른다. 모르는데, 풋옵션도 26억으로 아까보다 안 줄었어. 그치? 거의 위에 있잖아. 그지? 그리고 아까 중국, 플러스야. 그 다음에 해외선물 플러스야. 뭐쫄거뭐 있냐. 그냥 하는 거지 일단. 하는 거다.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있어. 1,300억. 포트폴리오 기관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슨 말? 그냥 여기 있는 바이오 아작 내버리고 차익 실현 내지는, 차익 실현이 아니지. 공매도 때리거나 하면서 여기 조져버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IT, 전기전자하고 조선을 데리고 갈것 같아, 일단. 그리고 건설 중에서는, 건설도 돌아서는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추세 괜찮기 때문에 이거 GS 건설 이런 것보다 훨씬 좋다. 훨씬 좋아.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갔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돼. 고려한, 아연 이거 돌파하면 44만원도 보인다, 이거. KT 이것도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으면 적당히 한 3일 쉬었지. 하루, 여기서 보면 하루 이틀 3, 4, 5, 6. 한 6일 올랐고, 한 3일 적당히 쉬었으면 하루 이틀 안에 그냥 적당히 올라가면 된다. 10%밖에 안 샀어. 이건 20% 사라 안 그랬지. 딱 눌리면 적당히 더 추가 매수하고 올라가면 돼, 그냥. 쌤들이 물어본다. 닥터케이 구독해라 그래라 선생님한테. 신라젠 얼마에 갖고 계신데요? 뭐하러 떨어질 거 뻔히 보이는데 뭐하러 들고 계십니까? 여기 깨졌잖아요 전자점. 아작나요 잘못하면. 4만원까지 왜 기다립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10%씩 빠지는 거. 11% 빠집니다. 바이오 대장이 11% 빠진다고 밑에 있는 거다 작살나고 있어요. 22% 빠집니다. 쌈바 올라갈 수가 없어.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가 끝났어요. 그냥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없다. 없으면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바이오는 끝났어요. 거의. 자, 매수했는데, 양호. 매수 단가부터 밑에 쳐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매수 시그널 드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 쳐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왜 양이한테 과감하게 이야기하느냐? 양이 손절 좀할줄 아는 것 같아. 안 쫄고. 그거 잘하는 거다, 그게. 질질 들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안 쉽거든. 그걸 네가 해내고 있어서 내가 과감하게 이야기한다. 믿고. 야, 코스닥 밑으로 더 처진다. 코스닥이 바이오가 많잖아. 코스닥 밑으로 더 처진다. 이거 봐봐. 완전 끝장나는 모습이야. 이거는 그래도 양봉. 갭 하락 위에 땡겨 올리고는 있는데. 야, 요거 처지기보다는 위로 올려줘야 좋은데. 3시 5분. 손절 자동으로 된다. 좋은 거야. 그냥 못 보고 있는다. 야, 니도 지우하고 비슷하나? 지우 손절을 끝내주게 한다. 손절이 아니라 매도 끝내주게 한다고. 빠진다 싶으면 무조건 던져버려. 야, 그거 진짜 안 쉬운 거거든.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그 하락장에서 70% 수익이 뭐 말이냐? 말 아니다. 장난 아니다고 그거. 양아, 조금만 기다려봐. 여성 대표 선수라고 내가 딱 달아줄게. 여성이란 말 붙일 필요 없다. 니도 대표 선수 달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직 멀었어. 근데. 너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시계는 왜 자꾸 없어졌다 생겼다 이러지? 야, 짜증나 죽겠네, 이거. 자, 어떻게? 요거 확 들어올리면 좋겠는데, 아, 그래 될란가 잘 모르겠다. 이게 뭐냐, 이게. 와. 우리나라 시총 4위? 5위냐? 삼성전자 우선주가 4인가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인가 그렇잖아. 야, 이게 22% 빠져. 시총 상위 5등이. 야, 5등 맞을 거야, 아마. 3등은 11% 빠지고. 우물쭈물한 사람 다 죽는 거야, 그냥. 이봐, 카페 24도 봐봐. 세율이 어디 갔냐? 여기서 던지려 했는데 안 던졌으면 끝났어, 끝났어. 14만 원에 던졌는데 9만 원 왔다, 5만 원 빠졌어. 5만 원, 30% 넘게 빠졌어. 시계는 끝까지 안 나온다. 시계가 왜안 나와, 이거. 야, 현대중공업을 그냥 성부랑 걸어버릴까? 별로 많이 오르지도 않았단 말이지.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 이거. 뚫어보면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 몇 프로 샀지? 5% 샀나? 10% 샀나? 10%? 빨리 이야기해봐. 현대중공업 10% 샀냐? 5주. 야, 5주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작게 산거 아니야? 10%? 현대중공업이 뭐 10%냐? 그러면 2천 얼마 같으면 10% 같으면 250 사야지 60만 원인데 아니지?
잠깐만, 5%도 안 되거든. 3%밖에 안 돼, 3%. 맞지? 이거, 좀더 사. 이거, 5주 샀으니까, 5주 더 사, 5주. 5주 더 사, 5주. 그리고 고려 아연은 적당히 샀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적당히 샀는데, KT 50만원? KT 50만치 더 사, 이거. 그럼 5%잖아. 계산 잘해라, 양이야. 혼날래? 100만 사도 5%밖에 안 되잖아. 10% 사라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몰라. 어쨌든 더 사, 빨리 이거. 야, 코스닥 빠지는가 봐. 현대중공업 10 만들고 이것 10 만들어. 그러면 200, 200, 250, 250 정도 돼야 돼. KT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알겠지? 250, 250 맞춰.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320이니까 20% 같으면 500 사야 되는 거잖아. 이거 빨리 100더 사, 이거. 삼성 엔지니어링 100더 사고. 10, 10, 20, 20. 그럼 얼마야? 60 만들어라니까? 정신 차리고. 통신 짜증나지? KT를 먹을 수 있다는 거 보여주자. 누구와 함께? 양이와 함께. 아, 우리 사기냐고 또 할라? 국밥 그걔 어디 갔냐? 국밥! 사귄다. 어쩔래? 뭐 사귀면 안 되냐? 내가 여성 선수로 한번 키워보려고 사귄다. 왜? 아, 이거 밑으로 쳐지면 안 되거든. 여기 지켜야 됩니다. 2072. 근데 막판에 있잖아. 아까 이야기했죠? 야, 여기 죽는가 보다 하고 얘들이 지금 선물 매도 줄이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청계약 사던 거 줄이고 얘들이 청계약 받아 올렸거든. 반대로 여기 확 들어올리면서 한 만계약으로 가면서 얘들 밑으로 훅더 매도 쪽으로 사고 이거 위로 올라가면 굿입니다. 그래 될진 잘 모르겠어.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네. 5분 남았네. 양아, 짜증나면 안 하면 돼. 내가 해라 한다고 무조건 다 하냐? 쌤, 그건 안 할래요. 딱 그러면 된다. 진짜로. 안 삐낀다, 그런 거 가지고. 샀던 가격 위에 전부 다 있다, 지금 전부 다. 샀던 가격 위에 전부 다 있다, 전부 다. 시장이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예요. 근데 포트폴리오 4개가 전부 다 위에 있네. 안 틀렸어요. 딱 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양이, 플러스지? 찔끔이지만. 야, 셀트리온 12% 마이너스다. 아이고. 그만큼 좀 팔아라 할때 팔면 얼마나 좋노? 이게 뭐고, 이게? 와, 바이오 끝장났어요. 바이오 끝장났습니다. 살아난 적한 번도 없어요. 바이오주 끝났다 그랬습니다. 포트폴리오 뻘겋네, 전부 다. 뻘겋네. 희한하죠? 시장 약세예요. 포트폴리오 빨개, 빨개. 많이 안 올라갔지만. 옆에 보이시죠? 20% 빠지고 11% 빠지는 거 있어요. 그런데 불었습니다. 불었어. 어쨌든. 뭐? 주도주가 뭐고, 어떤 업종에 매기가 쏠린다는 걸 파악을 잘 해낸다는 겁니다.
세금 비용 반영이라. 아, 반영, 세금 비용. 상관없다. 허리 아파. 예. KT 간다, 양이야. 다 말할 때다 말아, 그러니까. 이것도 가고 있잖아. 응? 이것도 갈라고, 다 전부 다 갈라고 폼 잡고 있어. 밑으로 안 쳐진다, 잘. 그리고 비타민 오늘 왜 빼먹었는데? 오해할 거야? 자꾸 빼먹으면 혼난다. 안 봐줘. 사기는 사기라도 안 봐준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안 사깁니다. 사실 아침에 내가 좀 놀랬다, 야. 아니,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데 전부 플러스더라고. 놀랬어, 사실은. 야, 뭐 이런 경우도 있나 싶어, 진짜로. 가봐야 알겠지만, 뭐, 일단 순조롭잖아. 일단 샀는데 안 빠지고 있잖아. 샀는데 다 올라가고 있잖아. 다. 샀는 자리보다 다 위에 있어, 일단. 그럼 됐지, 뭐. 아, 어제 시장이 안 열렸다. 아침 인사라도 해야지, 그러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열렸는데요. 여러분들, 다 화이팅 하시고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냐. 옆에서 경이 한숨 쉬고 있다. 에이, 이러면서. 아이, 우리야. 나잠 한숨도 못 잤다니까, 진짜로. 잠 한숨도 못 잤어, 진짜로. 아, 나 병인 것 같아. 집중하면, 주식에 집중하면 잠을 못 자. 진짜야. 잠 하나도 못 잤어. 졸았다니까, 아까 그래가지고. 졸면서 초집중이 된 거지.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농담 아니고, 그 집중을 하게 되면 황농문 박사라고 있어. 몰입이란 책이 있는데, 가수면 상태 있잖아. 항상 메모지 같은 걸 옆에 둔대. 그러면서 꿈속에 비몽사몽 그 대신 그한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지. 나 같으면 주식에 완전히 몰두거든. 딴거 아무것도 신경 안써 지금. 노래 뭐한 번씩 부른 거 그거야 원래 뭐 그런 거고. 초집중이다 보니까 자다가 계속 그거 생각만 하는 거야 그냥. 토요일도 그렇고 자, 그 금요일 전 밤부터 해가지고 잠 거의 못 잤어 사실. 나 사랑한다가 아니고 사랑한다까지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야 내가 나 사랑한다는 줄 알고 전해달라고 직접 전하셈 그래도 30분 들어가 계시네 출석 체크합시다 7번 눌러 예이야 시드니님처럼 슬슬슬 끼어드십시오. 방송이 어디 뭐 양이 독점물이겠습니까? 자, 얼굴도 익히고, 그렇게 하면 같이 또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 채팅방 인원들 많이 계시거든요. 다 그렇게 얼굴 익히고, 공부 댓글 남기고 해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전부 다 듣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제가 양이한테 이야기한다고 꼭한 명한테 국한된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지칭하기 좋으니까 사사사 하면 옆에서 알아서 다뭐 알아서 참고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공님이 우리 아는 문열공님 맞습니까? 맞다, 1번. 어쨌든 뭐 열심히 듣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양이야, 너 선수 해.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표 선수는 안 달아주는데. 해. 내말 듣고. 니한 3개월 해봐. 미친 듯이 해봐, 그냥. 응? 너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다 보니까. 데이트하지 말고. 동급 최고 되고 난 다음에 멋진, 더 멋진 사람 만나. 알겠지? 응. 남자 없이 콜콜. 아, 웃겨. 아, 흐려. 아, 모르겠습니다. 한 2, 3일 정도는 조금 여유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침 방송 할 거예요. 아침 방송 좀 하고, 장중에도 시간 나면 이렇게 합니다. 하고, 저는 할수 있다는 걸꼭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할수 있다고. 양이를 동급 최강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전 하고 싶어요. 할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어디신데요? 근데 수강료 있어요. 수강료. 마음을 주셔야 돼. 돈은 안 받는데. 김에. 김에 우리 또 큰형님 있는데네. 오십시오. 마치고 나면 회식하는데. 회식도 참가해야 됩니다. 아우 후리야. 허리 쓴 일도 없는데 왜 허리가 아프지? 허리 무거운 거 같은 거그 들면 쓰잖아요. 무거운 거 던질 일이 없는데 왜 허리가 아프죠? 아, 오시면 우리 양양 선수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 줄 알아요? 이야, 끝납니다. 세율이는 바쁜갑다, 야. 지가 이야기해놓고 고려에 못 샀다고 난 이제 또울것 같은데. 운동 부족. 운동 부족. 그 말도 뭐 맞긴 맞는 것 같네요. 최근에 운동을 한 일주일 못 했거든요. 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멘붕 와가지고요. 아침에 산책 맨날 했는데. 와. 야, 일단은 다시 포트폴리오 재편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듀엣 하자고. 은근히 내 방송이니 많이 묻어갈라 그런다. 나도 좋지 뭐 사실. 내 혼자보다 그림이 좀더 좋으니까. 야, 토요일 날 오면 새로운 컨텐츠로 하나 할 거다. 1대1. 아, 그룹 가입 하기 전에, 양이 너와 문답식으로 하는 더블 MC 방송 한 30분짜리라도 하고 그룹 가입합니다. 그 이야기 듣는 것도 가회니까. 자, 이제 데뷔하는 거야. 마이크 잡고. 양이 이제 데뷔하는 거야. 마이크 잡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 K 방의 귀여운 비타민 양이라고 합니다.
딱 하는 거야. 요즘 시장이 많이 희박희박하지만요, 우리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양호하죠? 이러면서 딱. 근데 좋아요 몇개 있는가 한번 볼게요. 29분인데, 뭐 10개 있고 이러면 다 캔슬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8개. 조금 만족은 안 되지만, 자, 13분 안 누르고 계신다면, 간첩들이 몇명 있을 것 같은데, 그럼 28개 정도까지는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자, 중간에 핸드폰을 본다면 실시간 채팅 꼬표 하는 거 있어요. 오른쪽에. 중간에 그거 꼬표 하시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두칸 옆에 실시간 채팅 누르면 손가락 세번딱 움직이면 됩니다. 닥터케이 지금 본업을 제껴놓고, 본업을 제껴놓고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무료로 누가 이렇게 합니까? 틀리면 욕 정말 먹어치도록 먹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죠?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확률이 높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80% 이상이에요. 지나간 방송들 다 돌려보십시오. 셀트리온은 31만원에 팔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라고 한적한 번도 없어요. 얼마 세이브된 겁니까? 그런 이야기 하니까 자꾸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자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매도 포인트 좀잘 알아야 된다고. 알면 실천을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난 척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감각이 아주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초창기보다. 왜냐하면 저는 선물 옵션 트레이드거든요. 주식 많이 안 했어요. 13년 중에 주식은 몇년안 됩니다. 선물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잘 맞춰요. 대부분 오늘 요거 밑으로 안 쳐지고 위로 딱 들어올리면 대박인데, 그러면서 딱 끝나면 응? 양이야 맞지? 선물 다시 드네. 선물 마치고 15분 더 하거든. 요거 장딱 끝내놓고 들어올릴 수도 있다. 요거 들어올리잖아, 봐. 어? 요거 꼬꾸라지지. 요렇게 되면 더 좋다 그랬다, 분명히 아까. 요거 싹 들어올리고, 요거 꼬꾸라지고, 요거 위로 딱 들어올리면 좋은데, 시간이 동시효과에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으로 추가로 안 쳐질 것 같아.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아까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좋다고 그게. 그러면서 여기 위로 내일 갭 상승해서 위로 딱 뛰어가 시작하잖아. 우리 포트폴리오는 이제 파이어! 파이어. 자, 다른 사람들은 신용 미수 풀빵 해가지고 작살이 나는데 우리는 다 피해내고 세번 피해내고 이제 포트폴리오 다시 구축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 봐봐. 2.24 빠졌어. 코스닥 안 합니다. 코스닥 이제 안 해. 진짜. 짜증나서 안 해. 왜? 호가가 너무 별로예요. 호가가. 전 단타 내지는 스캘핑도 하는 입장에서,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권하진 않는데, 던져야 되고, 사야 되고, 잽싸게 돼야 되는데, 호가 구멍 뻥뻥뻥 나 있으면 그거 안 되거든요. 끝났습니까? 끝났네요. 어디로 가서 끝났냐? 봤지? 밑으로 안 쳐졌다. 요거까지 맞췄어요. 밑으로 쳐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보이십니까?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 같이 해가지고 밑으로 쳐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위로 땡기네? 어떻게? 외국인이 매도 때리던 거 조금 줄이면서. 그죠? 요거 마감할 때까지 요쭉 위로 더 땡기면 더 좋다. 안 틀렸어. 요것도 맞췄어, 일단. 여기에서는 밑으로 처지네요. 참 별로입니다. 이렇게 한게 원래 정상이거든. 안 까진다 그래서 올린다 그랬어, 내가 아까. 맞지, 양아? 그런 거는 선물 옵션 안 해본 몰라요. 다른 주식 전문가 내지는 방송하는 사람들보다 닥터K의 강점은 선물 옵션을 13년 했습니다.
선물 옵션 지수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 비교적 잘 맞춰요. 페이크 잘 잡아내요. 페이크. 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자, 현대중공업. 자,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이긴 한데, 자, 강한 추세에, 강한 반등으로 하락 추세 돌파해냈고, 밑으로 쳐졌는데, 대박, 그냥, 스트레이트로 뛰어 올랐습니다. 주도주군이 IT 전자와, 조선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 근데 전기전자는 밑에 쳐져 있거든요. 자,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아까. 그죠? 46,000원 이랬는데 46,000원 갈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IT 전기전자는 밑에서 바닥에서 많이 받아 올렸는데 그보다 추세 좋은 거는 조선주. 그러니까 조선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IT 전기전자는 아직 안 들어가요. 나중에 갑니다. 나중에.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이평선 밑에 다 밑에 깔아놓고 이제 인근한 인접한 데서 사니까 잘 가는 겁니다. 사실 어저께 샀어야 돼. 근데 어저께 장이 너무 뭐 그렇고 해서 뭐 그랬습니다만 금요일 날 저도 시간도 없었고 그죠? 하루 빨리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딱 들어가는 건데 이거. 그러나 여기 돌파하면 갈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 간다고요. 집중된다고요. 자, 외국계 오늘 들어왔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 딱 받쳐놨어. 이평선 월만 간드랑간드랑하는데 이거 돌파하면 위로 갑니다. 이만큼 갈수 있어요. 여기 전고점까지. 그죠? 외국계 들어왔네. 그죠? 어렵지 이게 쉬운 장이 아니야. 절대 안 쉬워. 이거 미련 안 부리고 머뭇 안 그리고 바로 사잖아요. 사야 돼요. 사야 돼. 딱 보고 있다가. 그죠? 왜? 돌파형이거든. 눌릴 수도 있어. 눌릴 수도 있는데 한번 붕치고 더 가면 바로 수익 아닙니까? 바로 수익. 눌려도 여기 지지 딱 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9만 2천원만 안 깨면 된다고. 39만 2천원 깨면 그냥 던지고 나오면 돼요. KT. 요거 더 들어 올렸네. 그지? 더 들어 올렸다. 아래 꼬리 딱 달면서 양봉으로 예쁘게 딱 만들었다. 위로 딱 치고 올라가면 3만 4천원대, 3만 400원대 여기 딱 전고점까지 갈수 있어. 그러면서 만약에 필 받으면 전고점 돌파하면 양이는 이제 돈좀 세알리는 거지.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 왜? 다른 애들 갈때 이렇게 갈때못 갔거든. 다른 애들 갈 때. 그래서 안 쳐줬잖아. 근데 걔들 조정받고 업종 내 순환매 형식으로 안 갔던 KT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게 기관들의 생각이네.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야, 같이. 이해된다. 1번 눌러. 이해, 이하. 전부. 포트폴리오 다 빨갛습니다. 일단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사상하는 사람도 잘 없을걸요? 대놓고 사사 못 한다고요. 빠지면 무슨 욕 들어먹을게. 말못 한다고요, 사실. 어리멍텅, 대충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여기 지지가 된다면, 그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대충. 그럼 나중에 그럽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빠지나갈 공 만든다고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사. 수익 나면, 보셨습니까? 이러고, 손실 나면 죄송합니다. 딱 그럽니다. 손실보다 수익이 훨씬 많아요, 일단은. 요거 선물이거든, 선물. 위로 돌파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요거 위에다고. 요거 선물 아직 안 끝났잖아. 밑으로 안 쳐진다 했다. 위로 올라왔다. 양아, 보이냐? 위로 올라왔다. 요거 안 쳐졌잖아. 누가 그런 거 감히 이야기하냐?
자, 4시 방송을 또 기다리는 분도 계시니까, 마무리하고 4시에 또 다시 찾아뵐게요. 왜냐하면 약속을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도 뭐 다시 끊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4시에 마감 시향 및,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방송 시간 안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무료 방송입니다. 무료 방송인데, 여러분들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송이 실시간 방송이 다 녹화되어 있거든요. 자,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저는 자부심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셨다. 구독하시고요. 아마 1900명 돌파했을 것 같은데 한분딱 모자라는데 한번 볼게요. 자, 됐느냐 안 됐느냐. 1900명. 아직 안 됐네요. 지금 안 구독 안 누르고 계시다. 한 분만 눌러보십시오. 1900명. 자축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알림 설정 누르십시오. 그러면 유튜브가 안 보낸 거 빼고 다 날라가요. 자,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지인들에게 추천하십시오. 무료인데 들을만 하더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도움되는 방송, 주식 쌍처우 탈출 팁, 여기 추천 방송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시에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